자, 8부. 8부. 내용이 많을 때 내부 스크롤바 활성화 하는 거를 해볼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자, 팝업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 안에다가 제가 내용을 이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로렘 곱하기 100은 너무했고요. 한 30? 하면, 아, 그 전에 보여드릴 한 5 정도 해볼게요. 5 정도. 5 정도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자, 15 해볼게요. 15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면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지금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화면이 이렇게 줄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무리 큰 화면에서도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최대한 세워보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스크롤바 할 수도 없고. 자, 요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 스크롤바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정확한 생각이에요. 자,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오버플로우 스크롤 하면 뭐예요? 스크롤바가 무조건 생기는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7. 컨트롤 시프트 숫자 7. 하고. 자, 해볼게요. 자, 스크롤바가 생기긴 했는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오버플로우는 스크롤바를, 뭐야. 자, 오버플로우는 스크롤바를 생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버플로우는 뭐냐면은, 넘쳤을 때의 처리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안에 스크롤바를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이게 넘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넘친다는 경우가 어떨 때 성립할까요, 여러분? 넘친다는 게. 애초에 우리가 얘 한계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높이를.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스크롤바가 생긴다. 그게 아니에요. 넘쳤을 경우만 생기는 거예요. 넘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실한 제한을 걸어야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뭐가 넘치는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죠.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높이를 500픽셀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높이가 뭐예요? 500픽셀이니까 500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번에 요만큼 보여주는 것보다 얘가 어때요? 얘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뭐예요? 한 번에 좀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한다? 900이라고 해요. 네, 900 하면 어떻게 됐죠? 너무 커요. 다시 한번 700으로 할게요. 700 적당하죠? 근데 여기 높이가 70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이 더 작은 데서 보면 어떻게 되죠?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를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높이를 잡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맥스 기억하시나요? 맥스? 맥스가 뭐예요? 맥스가 요거다. 네. 그리고 여기를 무조건 700으로 하면 어때요? 특정 사이즈에서는 잘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거 100VH. 자, VH가 뭐죠? 화면 높이 대비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100VH도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팝업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헤더가 있고 그 밑에 바디가 있죠? 근데 얘만으로 이미 뭐예요? 화면의 높이를 써버리면은 이거 전체는 어떻게 돼요? 화면 높이보다 커지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요거의 높이를 재고 있잖아요. 요거의 높이를 정해주는데 얘 높이만으로 이미 100VH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얘는 뭐예요? 훨씬 훨씬 아니고 화면 높이를 넘어버리죠. 그래서 약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몇을 빼줘야 될까요? 뭘 빼야 되죠? 간단해요. 이 전체 키는, 얘 키는 누가 정하죠? 얘 높이와 얘 높이가 정해요. 그러면은 얘한테는 몇을 줘야 되죠? 전체 화면의 높이에서 뭘 뺀 것만큼? 요거를 뺀 것만큼. 요거는 뭐다? 대충 계산을 해볼게요. 30픽셀? 한 50픽셀? 70? 170? 150? 160? 잠깐만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네. 100? 95? 맞추기 어렵다. 92? 94? 아, 찾았다. 93. 94? 95? 91? 됐어요. 93부터? 됐다. 92에. 힘들게 찾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 높이가 뭐예요? 무조건 딱 크, 그냥 잡힌 게 아니라 보다? 너가 뭘 넘지 말아라? 이걸 넘지 말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이거를 그냥 너비로 해볼게요. 너비로 하면은 얘 높이는 항상 이렇게 되고요. 그 실제로 요 안에 내용이 적다고 해볼게요. 아, 너무 많이 했어. 실제 내용이 적을 때. 잠깐만. 원래 여기 있던 내용 어디 갔잖아? 잠깐만. 아, 그래. 됐다. 네. 자, 내용을 제가 DDD만 써볼게요. 자, 팝업 열기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너무 크죠? 왜 이렇게 너무 크죠? 제가 높이를 뭘로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빡세게 잡아놨으니까 이런 거잖아. 이럴 땐 어떻게 나오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높이를 안중에 놨죠. 그럴 땐 뭐예요? 맥스로 하는 거예요. 맥스는 뭐다? 너가 얘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뭐 해야 되죠? 지금 스크롤바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어떻게 주는 게 좋아요? 오토 그리고 Y축만 할게요. Y축만. 됐죠? 다시 한번.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내용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되죠? 내용이 많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더 많을 땐 어떻게 돼요? 더 많을 때는 더 많아지고. 자, 왕창 많은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더 늘어나겠네요? 더 늘어나지 않죠. 여기 막혔습니다. 왜냐? 우리가 맥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